자, 반갑습니다. 저는 꼭 TV의 꼭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또 어떤 재미난 걸 해볼 거냐면 여러분들은 자신의 지식 수준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국TV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굉장히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국TV의 잔머리 JQ는 무려 3자리. 만약에 친구가 1 더하기 1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창룡, 2 더하기 2가 뭐냐 덧니, 이렇게 일반 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할 그런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이국TV입니다. 하지만 이국TV가 일반 지식에서도 딸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국TV가 오늘 이 지식 수준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장난감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이 친구입니다. 짜잔! 신미완! 하나, 둘, 셋! 제기 보시면은 리얼 막장 퀴즈쇼. 이제 거진 5초를 주는 것 같은데 5초 안에 퀴즈를 맞춰야 되는 거고요. 퀴즈는 총 403가지의 아주 다양한 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개봉을 해가지고 어떤 장난감인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MC 날드와 이국TV의 지식 배틀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신미완 하나 둘 셋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출발! 꼬고리. 아, 진짜 웃기게 생겼어. 완전 신묘한 힘이라고 이렇게 머리띠를 하고 있는 노란 친구가 나왔는데요. 코가 굉장히 삐뚤어져서 매브리콘이에요. 자, 일단 버튼 같은 경우에는 여기 O버튼과 그 다음에 X버튼 그리고 LED 창이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는 친구고요. 건전지는 여기 밑에다가 넣어주시면 되네요. 자, 건전지부터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켜졌어 켜졌어. 이게 시계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나봐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옆에 이제 버튼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나영석이었습니다. 뭐야 이거 무슨 소리야? 나영석 PD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 일단 네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일단 요거는 알람시계용으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거는 카운트다운 타이머, 이제 시간을 설정을 해놓고 그 안에 이제 문제를 맞추야 되는 거고요. 그 옆에 거는 이제 스톱워치, 몇 초 안에 맞추나 요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마지막 거는 이제 복불복 타이머라고 하는데 요 친구가 이제 시간을 마음대로 1초가 됐건 아니면 뭐 8초가 됐건 막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설정해서 정답을 외칠 수 있는 시간을 이 친구가 랜덤으로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아무튼 요 친구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문제집이 따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내는 사람이 요거를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일단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문제 종류부터가 모나? 리자! 이런 식으로 모나? 하면은 리자! 이런 식으로 내는 뭐 이런 문제도 있고, 누르면 어떤 소리가 나는지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이때 딱 답을 얘기해야 돼요. 이렇게 바로 대답해야 될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 친구가 답을 얘기할 시간을 랜덤으로 측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을 만약에 맞췄다, 그럼 이제 이거 문제를 낸 사람이 이제 맞았으면은 O버튼. 정답 소리 들으셨죠? 이제 맞추면은 여기 창에 한 문제를 맞췄다고 뜨게 되고요. 만약에 틀렸다! 틀렸으면 이제 X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정답수가 올라가지 않죠. 아주 간단한 게임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레알 지식 배틀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MC 날드를 불러가지고 한번 배틀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C 날드! 안녕하십니까, MC 날드입니다. 우루지마키 벌칙이야. 오케이. 그럼 문제는 총 10문제로 하자. 한 사람당 10문제씩 해가지고 많이 맞추는 사람 승리인 거야. 자, 그럼 지금부터 MC 날드와 꼭TV의 퀴즈 대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크게 두 종류예요. 일반적으로 수도 문제나 아니면 문제 출제자가 모나! 라고 외치면 리즈! 라고 답하면 되고요. 사자성어면 마이! 하면 동풍! 이런 식으로 맞추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낼게. 처음에는 쉬운 걸로 갑시다. 주제는 네 글자 문제 일상 갑니다. 마스! 카라! 정답! 노래로 한번 갑니다. 노래 내 전문. 네, 노래. 뽀삐. 정답.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또 갑니다. 또 노래에서 가요. 어려운 거 갑니다. 이거 미스. 하나 둘 셋. 카라. 미스캔. 틀렸어. 미스터 츄. 아, 미스터 츄. 이슬리츄. 꼭티브 노래 좋아하잖아요. 노래 한 번 더 할게요. 갑니다. 바람. 바람 피자! 정답은 바람기요. 아, 바람기요! 내가 진짜 자주 불렀던 건데. 책과 명언에서 그럼 내겠습니다. 갑니다. 급할수록? 하나, 둘, 셋! 돌아가라! 와, 정답! 와. 나라의 수도 문제. 아, 수도, 미국! 미국의 수도? LA! 네! 진짜 장난이지, 워싱턴. 그럼 제가 하나 더 낼게요. 부르키나파소의 수도는? 하나, 둘, 셋! 부르키나파소! 땡! 아니, 뭔 나라야? 수도 이름이 와가두부. 그러면은 속담. 아, 속담 또 강하지. 갑니다, 여덟 번째. 두덕이 무서워서? 장난 군다! 땡!
속담에서 한 번 더 낼게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아홉 길 물속은 모른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마지막 문제는 조금 특별하게 외국 유명인 중에서 낼게요. 오케이 오케이. 정말 유명하신 분이에요. 갑니다. 골프강 아마데우스. 하나 둘 셋. 모차르트. 오 정답. 쉬운 거부터 할게요. 네. 저는 IQ가 높기 때문에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무슨 문제 내실 건가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노래 문제. 오케이. 거위 입금. 아! 자, 사자성어 갑니다. 사자성어. 아, 사자성어 제가 또 사다 익산. 오! 정답. 이거 어려운 사자성어 다시. 단도. 단도직입. 오 정답. 어떻게 알아? 단독주택 아니야? 명언 문제. 명언도 제가 엄청 잘하죠, 제가. 이건 진짜 모를 거다. 무기여! 하나, 둘, 셋! 잘 있거라! 오! 맞아? 형, 맞아? 뭐, 다 맞아? 무기여 잘 있거라 어떻게 알아? 몰라, 그냥 찍었어. 오, 나 잘, 일단 안 되겠다. 이거 큰일 났다. 아니, 진짜 어려운 걸로 해야 되나? 나 문제 됩니다. 수도 문제입니다, 수도 문제. 아, 수도 너무 약간데, 나. 부르키나 파소의 수도는? 부르뜨리지 삐아스! 몰라! 아까 자기가 문제 내놓고서는 부르키나 파소의 수도는? 부르키나 파소! 와가두구! 와가두구! 와가두구입니다. 부르키나 파소. 자기가 낸 것도 몰라. 아, 또 나라 수도? 아 수도 어려운데. 포르투갈의 수도는? 세네갈! 포르투갈의 수도는? 리스본 되겠습니다. 속담 문제 갑니다. 아 속담 내가 또 강하지. 핑계 없는? 인건 뭐? 왓! 이거 나 못 맞추려고 계속 뭐 어려운 문제만 일부러 내고 있는 거 아니지? 아니야. 속담 갑니다. 오케이. 닭 잡아먹고 하나 둘 셋 속낸다. 오리발렘이다. 아! 오케이 틀렸어. 나 이제 두 문제밖에 안 남았습니다. 수학 문제. 아 수학도 잘하죠. 이과지 않습니까 이과. 자 수학 문제입니다. 111 곱하기 111은? Nope. 잠깐만. 아 이거 좀 시간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만 102? 땡! 뭔데? 만 2321입니다. 아~ 오 이거는 좀 모를.. 이거는 아마 너 모를 거야. 기타 문제. 오케이. 100억 빼기 100은? 하나 둘 셋. 100억 빼기 100이라고? 아 99억 9999만 9900. 아 깨졌다. 오케이! 예! 너가 이긴 거? 내가 이긴 거지. 안경 벗어야지. 아 이게 굳이 하고 싶었어 이게? 어. 하나 둘 셋. 이거 잠깐만. 이거 아프단 말이야. 하나 둘 셋 한번 할까? 어. 간다. 하나 둘. 하나 둘.